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2025 학년도 수능 연계 교재 수능 특강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26-1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황해는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6-1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정답은 5번 There is any such thing as general aptitude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적성 같은 것이 있는지 물을 때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다. 많은 사람이 미적분은 아주 잘하지만 자기 인생이 달려있다 해도 훌륭한 에세이를 쓰거나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 들어가서 그들 사이의 관계와 감정을 즉시 파악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기술을 전혀 배우지 못할 수도 있다. 윌 로저스의 말처럼 모든 사람이 무지한데 단지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 그러할 뿐이다. 분명히 특정한 방식으로 가르쳐지는 특정 유형의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데 대한 적성이 개인마다 다르다. 사전에 전혀 몰랐던 주제에 관한 강의에 참석한 100명의 학생들은 모두 서로 다른 배움의 양과 종류를 가지고 돌아갈 것인데 그 특정 내용과 그 특정 교수법에 대한 적성이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한 요소이다. 하지만 이 수업에서 가장 많이 배운 학생이 그 강의가 다른 주제에 관한 것이거나 같은 내용이 실습 경험을 통해 또는 소집단에서 제공될 때도 가장 많이 배울까? 이 글 26-1의 소재는 적성의 다양성입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가르쳐지는 특정 유형의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데 적성이 개인마다 다르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즉, 일반 적성은 없는 것인데 그것의 존재를 주장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There is any such thing as general aptitude입니다. 따라서 26-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2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6-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대이론의 한 가지 함의는 모든 학생이 최선을 다하면 보상받을 기회를 가져야 하지만 어떤 학생도 쉽게 최대 보상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채점 관행은 이 원칙에 위배되는데 어떤 학생은 A학점과 B학점을 얻기가 쉽다고 여기지만 어떤 학생은 자신이 무엇을 하든 학문적 성공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이나 낮은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높은 점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노력에 대해 과거보다 더 잘한 것에 대해 또는 진전을 이룬 것에 대해 학생들을 보상하는 것이 중요한 한 가지 이유이다. 예를 들어 학생은 작문, 프로젝트, 보고서 또는 기타 작업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고 그런 다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작업이 어떻게 향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모든 학생이 똑같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학생이 똑같이 노력을 다하거나 자신의 과거 성과를 뛰어넘거나 발전할 수 있으므로 이것이 보상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 흔히 더 좋고 더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 글 26-2번의 소재는 학생의 발전 노력에 대한 보상입니다. 학생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높은 점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학생이 이룬 노력과 진전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학생은 점수만이 아니라 발전 노력에 대해 보상받아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26-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컬처노트 Expectancy Theory 기대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람들이 노력, 성과, 결과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믿음에 따라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이론이 바로 기대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성공이 성공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성공적인 성과가 원하는 결과나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을 때 동기를 부여받는다고 합니다. 26-3번 보케뷸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6-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추상적인 사고와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학생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훨씬 더 큰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비단락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정신과 신체가 발달하면서 성인기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할 정체성을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에 틀림없이 직면하게 된다. 그들은 유아기부터 자아의식을 발달시켜왔다. A단락입니다. 하지만 청소년기는 지금 당장 시급한 질문, 즉 나는 누구인가에 답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는 첫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를 정의하는 갈등은 정체성 대 역할 혼란이다. 정체성이란 개인의 욕구, 능력, 신념, 이력이 일관성이 있는 자아상으로 조직된 것을 말한다. C단락입니다. 그것은 특히 일, 가치, 이념, 사람과 관념에 대한 헌신에 관한 신중한 선택과 결정을 수반한다. 청소년이 이러한 모든 측면과 선택을 통합하지 못하거나 전혀 선택할 수 없다고 느끼면 역할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글 26-3의 소재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청소년기입니다. 학생들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사고 능력이 발달하고 큰 신체 변화를 경험한다는 내용에 주어진 글 다음에 그 정신과 신체의 발달과 함께 정체성을 구축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내용의 B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정체성 대 역할 혼란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음을 도입하는 A가 온 후 그 역할 혼란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C가 이어지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26-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